김태경 선수의 3연 캐리어. 그런데 이번에는 박상균 선수가 빠르게 스캔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. 아니, 스타일트 그걸 너무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네. 그 박상균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겼을 때 살짝 웃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 뭐 6시 가져가고 알면서도 약간 좀 느긋하게 하는 그래도 자신의 스타일로 이겼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 입장에서는 캐리어를 왜 썼겠는가. 박성희 선수가 계속 휘둘려줬으니까. 하지만 네. 박성희 선수도 잘했습니다. 근데 아무리 휘둘려줬다고 하지만 3연속까지 캐리어를 그것도 확실히 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. 네, 참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안 할 것 같은 맵이니까 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또 한 것 같은데요. 네. 앞마당만으로 캐리어 가게 되면 테란이 웃으면서 업그레이드 위주의 플레이를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. 왜 저렇게 가스 많이 쓰는데 포즈에서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겠습니까? 예, 네, 진짜 박성희 선수가 그 씩 웃었다는 게 뭐 들으니까 무섭네요. 뭔가 깨달은 듯한 예. 아 맞아 태경이 형 스타일은 이제 알겠어 파악됐어 예. 이런 거 같거든요. 네, 이제 결승을 갈 수 있는 예, 이런 관문 두 선수보다 한 세트 남았습니다. 그런데요. 자 그러나 이제 또 마지막 세트가 신단장의 능선이란 말이에요. 예. 박상균 선수가 제일 좀 부담스러워하는 신단장의 능선. 그래서 맵을 뽑은 자신의 손을 원망했다는 예. 그 박상균의 신단장의 능선이 마지막 세트입니다. 야, 이게 결국 양 선수의 대결이 이 피말리는 마지막까지 왔다는 건데 자 계속 전략을 걸었던 김태균 선수가 저는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직 전진 시리즈가 나온 건 아니에요. 전진 로봇이스트 나오게 했습니다. 페이크였죠. 그렇죠. 전진 리버, 단장의 능선, 전진 게이트 이런 걸